돈이 따르지 않고 변명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따르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따르지 않고 간사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겐 사랑이 따르지 않고 비교하는 사람에겐 만족이 따르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도 딱하지만 먹을 것을 앞에 두고도 이가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더 딱합니다. 짝 없이 혼자 사는 사람도 딱하지만 짝을 두고도 정 없이 사는 사람은 더 딱합니다.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채송화 씨를 뿌리면 채송화를 피우고 나팔꽃 씨를 뿌리면 나팔꽃을 피웁니다. 정성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일에 정성을 들이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고 좋은 일에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잘 자라지 않은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고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더하기와 빼기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둘이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좋은 생각에 좋은 생각을 더하면 복이 된다는 건 몇 사람이나 알까요?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된다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사랑에서 희망을 빼면 이기가 된다는 건 몇 사람이나 알까요? 세월이 더하기를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합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빼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주기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잘 웃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 10초 동안 웃도록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꼭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본문 주변의 등장 인물들을 보면 엘리, 홈니, 비느하스, 엘가나, 한나, 분인나,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사무엘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은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사람과 그렇지 못할 사람뿐입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명예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들어 응답이 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덴에서 시작된 인류의 역사 속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엘리 제사장 때처럼 나라가 참담하고 전쟁에서 참패하며 하나님께서 전혀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 고생하기로 하면 출애굽하는 광야의 생활이 고생스러웠지만 참담하기로 하면 엘리 제사장 시대가 가장 참담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통탄할 일이고 참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시절이 오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될 시기입니다. 도대체 그 당시가 어땠기에 그랬다는 것인가. 첫째, 먼저 엘리 제사장 시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입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수배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수배 현손 이렇게 조상이 계속해서 나오면 이런 사람은 집안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집안이. 근데 아무 없도 이름만 툭 튀어나오면 대부분은 집안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부인이 한나고 둘째가 분인나인데 이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첫 분인나를 애를 낳으려고 뒀던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가정의 구성 요소가 아빠, 엄마, 자녀 이렇게 갖춰져 있는 거 이거 다 평범한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집을 비교해보면 사무엘상 1장 3절을 보면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이 엘리는 홈니와 비느하스 아들 둘만 나오지 엄마가 안 나와. 엄마가. 그러니까 엘가나 가정은 아빠, 엄마, 애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집은 아빠, 아들 둘 이렇게 나와요.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 엄마. 내가 이거 보고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엄마가 없으면 안 된다. 옳지 시작. 네. 엄마가 없으면 힘들어요. 그런 집이 바로 어떤 집이냐면 보니까 롯의 가정이다. 롯의 가정. 아버지가 하란인데 부인이 자식을 낳아놓고 남편이 죽자 엄마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엄마가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롯하고 딸 둘만 남은 거야. 이게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없는 자리는 자녀들에게 너무 힘든 것은 왜? 어머니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자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다 나타내지 못해서 대신에 엄마를 주셨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할 수 있게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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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한다. 예, 대신한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제 돌이켜서 내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봐도 저는 이제 우회로 누나가 둘 있고 이제 내가 아들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집안에서 이쁜 아들이었겠습니까? 예, 굉장히 우리 엄마가 볼 때는 뭐 굉장히 제가 이쁜 아들이었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삐지면 밥을 안 먹잖아 애들 때. 그러면 경동아 밥 먹어. 경동아 밥 먹어. 그러면 이제 삐졌으니까 누가 먹었어요? 안 먹어. 그래 먹어. 안 먹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옆에서 금방 그래요. 놔둬.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배고프면 먹어. 근데 엄마는 안 그래. 경동아 100원 줄게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500원 줄게. 안 먹어. 1000원 줄게. 그러면 1000원 받고 밥 먹습니다. 이 지구상에 내가 밥을 안 먹을 때 돈 주가면서 밥 먹인 유일한 분은 엄마밖에 없어. 엄마밖에 없어. 우리 집사람은 맨날 나 사랑한다고 뭐 이쁘다고 그렇게 해도 밥 먹으라고 세 번 해서 안 먹으면 그냥 상 내가 버려. 그러니까 아내하고 엄마는 또 다르더라고. 아내하고 엄마는 또 달라. 자, 애들이 나가서 맞고 왔어. 이렇게. 애가 맞고 왔어. 에이! 왜 우냐? 아버지가 때렸어! 아버지는 맞고 온 놈을 또 패버립니다. 맞고 다닌다고 맞고 온 놈 아들을 패버려. 근데 엄마는 안 그려. 때리고. 너는 왜 아버지 니가 때리냐? 근데 이게 놀라운 게 걔는 조금만 오고 자기 아들은 커. 그러면 큰 애가 조그만한테 맞았으니까 아들이 바보잖아.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조그만한테 맞고 다니냐? 이리 하잖아. 엄마는 안 그래. 큰 애를 왜 때리냐?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돼. 엄마의 말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사랑을 하는 게 엄마예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이 세상은 말이 되는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사랑도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이 안 되는 삶을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 말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 그때 필요한 게 말도 안 되는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엄마밖에 없어요. 어머니는,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도 돌아가셔도 안 되고 헤어져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데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말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뭐 별별 걸 다 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엄마 아빠가 뭐 애들에게 돈을 주고 뭐 옷을 사주고 뭐 장난감 다 사줘도 엄마의 뭐가 없으면 왜 옛날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그냥 내 이혼 열 번도 더 해서 그냥 애들 생각하고 살았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바보 같기도 하지만 훌륭한 거야. 아 훌륭한 거야. 예, 적어도 누구 입장에서는 자식의 입장에서 훌륭한 거야.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 집안을 한번 이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없는 엘리 집안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무엘상 1장 9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실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지상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서를 지켜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그러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지금 이제 한나가 지금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는 뭐 하는가 봤더니 그냥 앉아있다는 거예요. 엘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거를 쭉 읽어드렸냐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같이 기도했다면 가정과 나라가 그렇게 됐을까 그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 이하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 즉 기도하는 여자와 술 취한 여자를 구분을 못합니다. 보세요. 리브가는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구분하고 세상에 그걸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리브가는. 자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입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하루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족 속이 저족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보세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리브가는 노는 것과 싸우는 것을 구분하는 예민함이 있고 그걸 가지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제사장인데 지금 저 여자가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가지고 기도하는 여자 보고 뭐 했다고 그래요? 술 취했다고 그래요. 자 한나도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사무엘상 2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리로 그들을 찌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 기도를 한나가 할 때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예.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그대로 일어났으니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멸할 거를 이 한나는 뭐 하다가 알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인간의 지식으로 되겠으며 인간의 과학으로 되겠으며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오직 기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어렸을 때 성전에 받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우리 소리로 멸한다는 것을 그 기도 속에서 쳐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아갑시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말
나오는 생각, 나오는 마음들을 잘 유념해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도 속에 말씀하실 수 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뭐 갑작스럽게만 하시지 않고 상당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신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아멘? 그런데 먼 통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엄마 없는 엘리의 아들들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재앙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릎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낡아서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합니다. 보세요. 제사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생활도 삶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은혜를 다 보세요. 예배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제 회개하고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다 예배 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무너지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데 사무엘상 2장 22절 이하를 보세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범죄하면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혹시 내 삶이나 내 자녀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은지 꼭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경험을 내 것 삼고 어리석은 사람은 크기가 착 경험하는 거예요. 좋은 건 경험하고 나쁜 건 간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이하를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저게 왜 저렇게 됐나 하고 내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더 뭐를 했어요. 사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균형을 잃어버려요. 이 말귀를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하는 그것이 어떤 삶의 균형을 깨버린다. 이 지금 엘리 제사장 가정에 그런 현상인가? 엄마 없는 크는 자식이라고 막 아빠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했고 그것이 잘못된 요인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입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에 당할 그 일을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런 게 다 뭡니까? 바로 기회잖아요. 기회. 돌아설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고칠 수 있는 기회. 인간이 잘못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더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있는 사람이냐 잘못이 없는 사람이냐의 차이보다 잘못을 깨닫고 돌아선 사람이냐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못한 사람이냐 하는 차이가 더 중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잘못이 있냐 없냐로 따지면 그거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런데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느냐 이거는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고 그것이 바로 가롯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이하를 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상 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리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라. 결국 자녀와 가족에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약해진 건가요? 블레셋이 강한 건가요? 네. 보기 따라 다르지만 블레셋이 강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약해진 거예요. 병이 센 놈이 온 게 아니라 저항력이 약해진 거예요. 빚을 너무 많이 진 게 아니라 갚을 능력이 약해진 거예요. 원인을 항상 나에게서 찾자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이하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기느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보다 더 어렵게 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제가 그때 살았으면 한번 신방을 가서 요 얘기 하나 꼭 해주고 싶더라고. 요 얘기. 엘리 제사장에게. 요 얘기. 무슨 얘기? 제사장님, 에이?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게 지금 보세요. 두 번을 읽어드렸습니다. 초판에도 앉아만 계시더니 지금도 앉아만 있어요. 이 양반은 그냥 계속 앉아만 있는 거예요. 차라리 앉아있느니 뭐 하시지? 그렇지. 앉아있느니 기도하세요. 그게 내가 신방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서도 한번 해줘 봐봐. 시작. 근데 이제 요새 우리한테 가져오면 자느니 깨어 기도합시다. 옳지. 시작.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뭔가 하나 고칠 수 있는 기간을 삼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붙어있는 안 좋은 거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하는 그걸 하나 떼어버리고 좋은 걸 붙이는데 그게 뭐냐 새벽에 기도하는 거 하나 붙여보자고. 뭐지? 아멘을 안 하시네. 뭐 하나 붙여보자고? 새벽에 기도. 이분은 의자에 앉아만 있었지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때는 특별 새벽 기도도 없었나? 아니면 있는데도 안 했나? 전쟁에서 패하고 제사장들은 다 죽고 다 끝난 것 같은 그곳에 바로 회복의 싹이 피어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 1절 이하입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단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냥 팍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주셔?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 사모함이, 그리고 이런 말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십니다. 건강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건강이 저희 것입니다. 물질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물질, 그러니까 뭐 없어도 괜찮아. 우선 뭐만 하면 돼. 그냥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세요. 사모하세요. 그 사모함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데, 드디어 한 사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이제 사무엘 시대를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무엘이 어떻게 생긴 아들입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막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막 눈물로 서원하면서 아들 하나 주시옵소서. 막 그 괴로움을 괴로워하지 않고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어려움을 어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어떤 고통이 있다면 그걸로 고통받지 말고 그걸 뭘로 승화시키자? 기도로 승화시키자.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키자. 시작. 네, 네, 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24절 이합니다. 시작.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 갈새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신 기도한 말을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훌륭하냐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까지는 되게 잘해요. 그거는. 근데 응답받은 대로 서해원을 이행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게 주역이 얻은 아들인데 드리기로 서원했으니까 딱 갖다 드려. 보통 이렇게 기도를 바꾸기가 쉽죠. 하나님, 안 드린다는 것이 아니오라. 드리기는 드리온데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 초등학교 갈 때까지만 봐주신다면. 아, 보세요. 참 훌륭한 여자는 참 어떻게, 나는 이제 신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훌륭할까. 나 그런 게 신기해 진짜. 뭐 한나가 뭐 배웠습니까? 무슨 초등학교 나왔대요? 무슨 대학 나왔대요 한나가? 아니요. 교육도 못 받았어. 왜 교육이, 뭔 교육이 있어. 그냥 가정교육 받았네. 가정교육. 그런데 이렇게 배우지도 못한 이 여자분이 그 얼마나 귀여운 아들입니까? 막 진짜 눈에 너도 안 아플 아들 같은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을. 보세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 자식이 망했고,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더 잘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아니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확확 깨달음이 안 와? 막 그렇구나 하면 하면 그렇구나. 이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어머니 한나의 믿음입니다. 자식의 믿음의 기반은 어머니가 닦아 놓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 바로 기도하는 자식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세상에. 이 어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정도 개인도 나라도 회복될까요? 첫째,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하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 바알이라고 하는 건 그 이방 신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 아주 제일 흔한데 남신입니다. 남신. 이 아스타롯은 다산의 여신이고. 예, 그래가지고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은 뭐가 많이 나타나냐면 예, 생산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 생산이 아니고 자꾸 간음을 하게 돼. 이 신을 섬기면. 그러니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잖아요. 우상 섬겨서 잘 되겠습니까? 신명기 5장 8절 이하에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 우상이 꼭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은 좋은 것이로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뭔 얘기입니까?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시작. 예레미야 마태복음 10장 36절 이하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자식이 우상이 된 사람,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 명예가 우상이 된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시편 7장 12절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다.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르신다. 활을 당겨서 예비해놨다는 거. 예.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에도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하라는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요엘 2장 12절 이하에도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뭐하며 금식하며 뭐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우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시겠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에도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왜 엘리 제사장은 이 말씀을 몰랐던가? 왜 사울 왕은 이런 말씀을 몰랐던가? 왜 가룟 유다는 이런 말씀을 몰랐던가? 금식하고 그 식사값을 금식미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하나님께 전도헌금으로 한번 드려봅시다. 이것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왔던 금식과 감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거듭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세상에 감동을 강력하게 주시는데 밥을 세 끼를 안 먹이시고 두 끼만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 자꾸 첫 끼를 하나님께 드리자. 첫 끼를 하나님께 갖고 두 끼만 먹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밥을 많이 먹을 때입니까? 먹고 수저 놓으면 그냥 다 꺼져버려 밥이. 내 위는 좀 특이해. 그냥 밥을 먹으면 한참 있다 꺼져야 되는데 수저 딱 넣으면 그냥 밥이 다 꺼져서 저 밑에 대기하고 있어 이상. 그 저는요 그래서 사실은 생쌀 먹었습니다. 밥이 하도 빨리 꺼져갖고 생쌀 먹었어. 좀 소화 좀 천천히 되라고. 에? 그때 하나님께서 두 끼만 먹고 한 끼씩 금식하라. 그래서 계속 한 끼씩 금식했어. 그 이제 금식원을 이제 돈으로 계산해서 금식미를 드립니다. 금식미를 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어. 근데 그거를 또 해야 할 때가 내일부터입니다. 뭐 1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딱 두 주만 하면 됩니다. 열 이틀입니다. 꼭 아침을 하든 점심을 하든 저녁을 하든 한 끼씩 금식하십시오. 아멘도 안 하네. 아이고 이제 우리를 굶기려고 작정을 했구만. 왜 굶긴다고 생각을? 금식하라는. 할렐루야. 그리고 꼭 그거를 감사하세요. 돌아오는 금요일날 헌신예배 있습니다. 꼭 금식미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그거를 전도헌금으로 쓰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주님 사용. 그러면요, 아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겠어, 복을 안 주겠어. 진짜 좀 하는 짓이 좀 복받게 좀 해보셔봐. 아멘. 아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도 집회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 한 번은 할머니가 세상에 저를 이렇게 찾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목사님 혼교회가 전도하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건강치 못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히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는 분들 보고 전도하라고 감사헌금을 다 담아가지고 주님께 드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헌금밖에 없으니까 이 헌금으로 다른 사람들 전도하는 데 쓰게 해줘. 얼마나 아름다워. 아이고 그러면 나도 헌금 조금 하고 말해야지. 그래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달라진 것이 뭡니까? 국방을 뭐 사무엘이 튼튼히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바뀐 겁니다. 죄악에서 회개로,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타락에서 회개로, 기도 없는 삶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그러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엘리 때나 사무엘 때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7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유
막 읽어도 보통 재밌는 게 아니요. 사무엘상 7장 10절. 이거는 같이 읽읍시다. 왜? 기쁨을 같이 나누게.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쳐버렸더라. 박수. 얼마나 멋있어 그냥. 아유 그냥 읽어봐도 안 신나 그냥. 예? 예. 주여 이 민족에게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재단에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소리를 발해 주시옵소서. 이 우리 소리는 막 하나님 벼락을 한번 막 그냥 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침 소리를 한번 이렇게 막 그냥 마귀 새끼가 그냥 벌떡 그만 그냥 한번 해봐봐. 시작. 아빠 제가 나 때리려고 그래요. 이거 한 방에 끝나버리잖아요. 어디다 하나님이 블레셋 당해 이렇게 한 방에 끝나버려. 사무엘상 7장 13절 이하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그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주여 이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를 비교해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력이 엘리 시대와 같은가 사무엘 시대와 같은가.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엘리 시대와 같은가 사무엘 시대와 같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엘리 시대가 이 나라에게 생겨서는 안 된다. 사무엘 같은 시대가 펼쳐져야 됩니다. 아멘. 예, 그게 우리가 기도할 일이에요. 기도할 일. 답이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지도자, 대통령 한 사람으로 될 일입니까? 모든 민족이 다 함께 회개하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르짖어야 할 때가 아닌가요? 무슨 뭐 꼭 대통령만 기도해서 이게 될 일입니까? 온 국민이 모여서 기도한 거죠. 뭐 내 하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선지 안나의 기도를 들어준 거죠. 오늘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줄 줄로 믿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금식 뭐 그것도 뭐 내가 사그리 굶자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하루에 한 끼 그거는요 너무 좋아요. 건강에도 너무 좋고 미용에도 너무 좋고 몸매에도 너무 좋고 한 끼씩 한 끼씩 금식하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하세요. 그리고 꼭 금식은 걸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남 이야기 할 것 없고 나부터 먼저 우리 중문교회부터 나아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우리 소리가 들려오고 남북의 문제도 핵도 미사일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특새가 시작이 됩니다. 동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오고 안 오고는 자유지만 이제 내일부터 제가 새벽 예배가 끝남과 더불어 한 집씩 신방을 한번 해서 옛날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을 갈지 모르고 우리 교구장님들은 한 가정씩 빠지면 바로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중에 제비를 뽑아서 어느 집이 갈지 모르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아침이라 아침은 먹고 저녁을 금식해야 되겠네 집에 가서. 꼭 나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하고 나라 이 어려울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은 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꼭 전도도 해서 이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운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이민족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할 일이겠는가. 거룩한 역사 여러분 꼭 동참되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두 손을 가슴 팍에다 딱 얹으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지금 엘리 제사장 때 같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같습니까? 하나님
엘리 시대가 다시 와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의 시대가 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와 우리 교회와 이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내일부터 꼭 나는 새벽 예배 안 했습니다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엘리 시대와 같은지 아니면 사물 시대와 같은지 우리 가정과 재단과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우리 소리를 바라는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온 교우가 새벽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역사를 한 시대에 이루게 하시고 이 민족의 하나님의 우리 소리가 들려오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